만약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곳에 함께 하신 것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몸이 교회에 왔다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10년, 20년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믿음이 자리하지 않고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의 지식이 머리에 가득해도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그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고 단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남을 판단하고 질책하고 비난하는 데 사용되는 무서운 도구가 될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시간이 되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이곳에 지금 임재하여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온 마음을 주님께 쏟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쁜 마음이 생기고 평강과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부패되고 썩어가지고 자기가 자신을 정결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거룩함이 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기의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열심을 짜낸다고 그게 짜내지지가 않는 거예요. 수양을 한다고 그게 닦여지지가 않습니다. 거룩하신 그분이 임재하고 그분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지 우리가 거룩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간은 비로소 참된 쉼과 위로와 기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세상에 게임을 즐기고 향락을 즐기고 그런 데서 오는 기쁜 것보다 즐거운 것보다 하나님을 잘 믿을 때 오는 즐거움은 훨씬 크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에 동참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자신의 삶이 회복되어 생동감이 넘치고 여러분 가정이 회복되고 사랑하는 자녀와 남편과 부인이 회복되고 나아가 이 교회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할 때에 교회가 회복되고 이 교회를 떠나간 성도들이 다시 돌아오고 이 교회가 성장하고 지금 비록 수명이 안 되는 지금 성도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기쁨이 넘치고 거룩해지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강하게 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좀 하나님을 시리어스하게 믿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영적 결실과 영혼의 결실이 맺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10배, 30배, 100배 부흥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마음을 각성하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를 회복하는 복된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드려서 예배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모인 성도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거룩함과 깨끗함과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주님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는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찹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평강이 되시고 자유함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곳에 모인 성도들, 주님 이 시간 죄를 회개하고 주님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주님께 가까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진실로 우리가 각성하였어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주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를 회복하여 주시고 나아가 이 어벤의 샴페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발길인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님 이 하루를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